드시겠어요? 네. 아침부터 정말 거하네요. 장에 오가다 보았는데 이른 아침이 아니면 늘 줄 서 있더이다. 와, 맛있네. 아, 왜 시켜놓고 안 먹어요? 아, 혼자 먹기엔 너무 나쁘지 마구려. 그건 날개가 제 맛인데 왜 맛없는 다리를 주십니까? 그럼 나죠. 아버지 어머니가 나누어 드십시오. 원래 닭은 모가지가 제 맛인 법이다. 엄마는 가슴살을 소금에 찍어 먹는 게 제일 좋구나. 아버지, 어머니, 우리 가족은 좋아하는 부위가 달라 참 다행입니다. 그대는 어찌 모가지를 가장 먼저 먹소? 어? 그러네. 맛있는 다리도 있는데. 아, 같이 사는 놈이랑 닭 한 마리를 나눠 먹다 보니까 궁상만 늘어가지고. 금희 선생 말이요? 금희 선생은 모가지를 먹지 않나 보. 그 녀석이 나한테 닭다리 양보하려고 맨날 모가지가 제일 맛있다면서 가져가는 바람에 내가 먼저 닭모가지를 먹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야 그 녀석도 맛있는 부위를 먹으니까.